말리부에서 케이블 타이에 입과 목이 묶인 개를 유기한 용의자에 대한 현상금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. 지난 7월 4일 폭염주의보 발령이 한창이던 날 말리부 야상에서 케이블 타이에 묶인 유기견이 구조되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.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인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는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$2,500라는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대중들의 지원으로 10배인 $25,000로 늘어났습니다. 해당 단체 관계자는 큰 보상인 만큼 누군가가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유기견 아르고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저먼 세퍼드 레스큐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림프종, 귀 감염, 하체 부종, 뒷다리 외상 등 심각한 질환들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치료로 인해 현재 입양은 불가능하지만 아르곤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기부는 보호소와 인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